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제가 오늘 찍고 있는 이 리액션 비디오는 사실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주셨는데 비디오를 못 만들고 있었어요. 왜냐? 가사 해석을 못하게 가지고 가사 텍스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곡은 그렇게 해야 될 곡입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비디오의 댓글들 중에 영어 가사 번역이 감사하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곡은 난리입니다. PG1의 Kill the One입니다. 자, Kill the One이 왜 지금 난리냐면 엄청난 지금 논란을 중국 힙합씬에 일으키고 있는 곡입니다. 뭐 자세한 제가 히스토리는 이걸 보시는 중국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PG1의 가사를 제가 해석을 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 힙합씬에서 유명한 래퍼들이 겪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미국 래퍼들도 다 그렇고 전 세계 유명한 래퍼들은 어떻게 보면 다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장통 같은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PG1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PG1 같은 경우는 중국 힙합씬에서 매우 유명한 래퍼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있을 거잖아요.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팬만 해도 저는 뭐 몇 억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힙합은 어쩔 수가 없는 음악이에요. 러브 앤 헤이트가 공존해요. 힙합을 그냥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PG1을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PG1의 음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어할 수도 있고 PG1의 성격이 별로라서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PG1은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SNS,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뭐 PG1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이 그거를 약간 진짜로 믿어버리고 아 PG1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손가락질하는 약간 그런 거에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좀 위축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뭐 심한 경우 뭐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들은 한국 힙합씬에도 굉장히 많아요. 쇼미더머니 시즌을 지금 이제 9번째 시즌까지 시작되는 마당에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던 래퍼들은 유명세만큼이나 이런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유언비어, 각종 소문 아니면 그들의 어떤 언행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또 음악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뭐 한동안 음악이 안 나오는 래퍼도 있고 예 좀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G1의 가사를 해석하면서 한국 래퍼들이 겪는 어떤 성장 과정과 비슷한 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Kill the One의 가사를 보면서 저의 생각을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看够了你坚强的解释，生命写得一塌糊涂，是不是没读过书，不会写字？什么 PG one, PG two， 想让自己抑郁住，两年过去了还没死，害得老子继续吐。당신의 터무니없는 설명을 보았다. 당신의 진술은 지저분하다. 학교 다니면서 글 쓰는 법 안 배웠냐? PG1, PG2. 당신은 2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죽지 않았고 여전히 구토를 유발하게 한다. 이거는 마치 사람들이 PG1한테 하는 일종의 그 악플? 비난? 이런 거를 가사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PG1, PG2라고 하는 거는 뭐 약간 있잖아요. 막 유튜브 같은 데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서 뭐 PG1이라고 닉네임 지은 사람도 있고
PG2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PG3, PG4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막 PG1이냐 사칭하기도 하고. 여기 또 좀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경력을 망쳐놓은 건 당신입니다. 어쨌든 타이에 의해서 PG1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이 모든 잘못은 본인 자신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 이런 곡들은 쇼미더머니 본선에 사용했다면은 어떤 래퍼가 사용했다면은 좋을 곡 같기도 해요. 자, 이제는 PG1이 좀 더 비판하는 이제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냥 중국 뭐 힙합 씬? 그냥 가요계 전반의 어떤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비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가사가 있네요. 양심 없는 아이돌로서 인기를 끌면서 계약을 어기고 팀 정체를 망친다. 당신이 문제를 저지를 때 당신의 힙합 문화를 범인으로 비난하고 이러한 진술이 당신의 의지가 될 수 있기를 순진하게 바라고 있다. 저는 이게 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한국 힙합 씬에서 겪고 있는 어떤 지금 어떤 고통적인 부분, 프로세스가 너무 PG1의 가사에서 너무 드러나. 예. 네. 무드가 바뀌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제 일을 뒤로하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얘기하는 파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음악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내용이네요. 이거 전개하는 음악의 과정이 영화 같고 약간 드라마틱하네요. 가사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쓴 흔적들이 보여.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가사에 대한 무슨 사건이 있었나봐요.
外神皮囊说你臭，都是表面的皮实，背后的鲜花只会窝里斗。该认的错早认了，这份总比回忆更多，表达的过于笨拙，让他们更加恨我。每天过得一样笨拙，也鼓励自己振作，用音乐将他们震慑，方能解开心里的困惑。怎么办？所谓的邪教和脑残全都是我的 fan， 说主动解约，最后的希望也被我踩断。为了照顾兄弟情绪，我损失了1200万，把所有罪名全部抛开，我在强制我改善。坠入大海浪花，溅起离殇遍体，我才看明白人生可以黑的深不见底。我人生转折精彩的可以拍成一部电影，看我背景的我发的同时爱上我都建议 my girl， 要不要连我今生的一条命也带走？原来我一直活在戒备里，自我感动。年少轻狂的刘飞，挖着车的山崖怪，杀到前人无限放大。Oh no。T승 전결로 가는 기분이야. 딱 파트가 나눠져요. 이 음악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아 좋은 말이 나오네.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야. 无助之际也曾虐待自己，可每次有人成为被黑暗笼罩的载体，我真的希望有人能够说句爱你。저 중국 힙합 들으면서 이렇게 가사를 진지하게 봤던 적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만약에 어떤 래퍼가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세가 생겼고 부와 명예가 생긴 래퍼가 있다고 치면 대중들은 그 사람을 공인으로 봅니다. 공인이라고 한다면은 유명한 사람에게 공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보통 공인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도덕적인 잣대가 그 사람한테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부여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래퍼가 친구랑 술을 먹다가 너무 편한 친구야.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야. 친구랑 얘기하다가 가끔 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용으로 18이라고 얘기를 해요. 18. 그러면 이게 주위에 어떤 듣는 사람들이 있어. 저 유명한 사람이 방금 욕을 했네? 그러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인터넷에 퍼집니다. 방금 내가 누구를 봤는데 이 사람이 욕을 했대. 와, 나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인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실망이다. 그럼 삽시간에 퍼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성격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공인이라고 여겨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은 뭐 래퍼건 배우건 가수건 뭐 정치인이건 그냥 낙인이 찍혀요. 마치 댓글에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서 뭔가를 막 씁니다. 비난을 해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지. 댓글을 쓰는 자신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자부심 있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PG1도 얼마나 많은 팬이 있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팬이 있을수록 정말 많이 시달립니다. 헤이터들한테. 헤이터들이 PG1의 어떤 그 탈락과 몰락을 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상에 있으면 계속 끌어내리고 싶은 거지. PG1도 유명 공인이기 전에 래퍼이기 전에 그냥 인간일 뿐이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여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명도 없을걸요. 근데 저 사람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뭐 안 좋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소문을 내고 공격을 하죠. PG1은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도 걸릴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기 나름이죠. 새로운 음악들은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좋은 음악이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놀랐어요. 생각보다 PG1이 랩 오브 차이나 이후에 새로운 곡을 듣기가 의외로 많이
없더라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니까 이 가사에 답이 있었네. PG1은 내면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저는 PG1이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SNS 같은 거를 그렇게 자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PG1의 SNS를 가끔 보는데 PG1 소유가 아니잖아요. PG1의 팬들이나 PG1을 노리는 헤이터들이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곳이 SNS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이 좋지가 않다고. 그리고 조금은 이런 고민들을 한국의 쇼미더머니 출신의 유명한 래퍼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곡이 저는 그냥 제 취향은 아니지만 가사가 너무 좀 진정성 있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PG1이라는 래퍼가 아닌 인간으로서 좀 연민의 정이 있다? 헤이터를 생각하지 말고 그를 좋아하는 또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지금부터는 가장 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